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퀘스트의 김 PD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리엘 에이리치와 엘스테반 오르다노가 공동 설립한 디센트럴랜드는 17년 초기 코인 공개를 통해 2,4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으며 19년 비공개 베타 버전으로 출시하였고 20년 정식 버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아리엘 메이리치는 17년에서 20년 사이 디센트럴랜드의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맡았으며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 회사인 찰스 리버 벤처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엘스테반 오르다노는 디센트럴랜드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아 근무하였으며 암호화폐 업계에서 단연간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프로젝트의 주요 포지션에서 하차하고 디센트럴랜드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가상 소셜 세계이자 최초의 탈중앙화 메타버스이며 유일한 오픈소스입니다. 디센트럴랜드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는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생성, 토지 매입과 매도 행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소셜 인터랙션, 경제활동, 예술적 창작행위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실제 세계와는 다른 규칙과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가상공간 내의 자산과 경제활동이 실제 경제와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가상공간의 인공물이 실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사용자들이 가상공간 경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사용자가 소유하고 만들고 관리한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은 수수료 없이 콘텐츠 제작자가 100%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또한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통해 사용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투표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가 투표할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를 구성하는 영토는 NFT로 표시되며 다른 고유한 디지털 자산처럼 매매할 수 있으므로 가상공간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마나라는 ERC20 토큰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나는 디센트럴랜드 내에서 사용하는 통화이며 아리엘 메이리치는 디센트럴랜드 프로젝트가 마나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현재 디센트럴랜드의 CEO는 네아싱입니다. 디센트럴랜드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코빗, 중앙화거래소, 바이낸스, 쿠코인, 크라켄 등이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19년 3월 28일 70원이며 23년 7월 19일 오후 2시 기준 디센트럴랜드의 시세는 521원입니다. 디센트럴랜드의 유통량은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약 18억 9,309만 개이며 총 공급량은 약 21억 개로 확인됩니다. 디센트럴랜드의 시가총액은 약 9,748억 원으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순위는 5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약 63만 명입니다. 디센트럴랜드의 본사 주소는 피치북을 참고한 결과 미국 칼즈베드 마론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 가능한 계약을 통해 디센트럴랜드 내의 자산 소유권을 관리하고 거래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랜드라고 부릅니다. 디센트럴랜드는 가상세계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들은 VR 헤드셋이나 웹 브라우저를 통해 디센트럴랜드에 접속하여 가상 공간에서 상호작용하고 소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사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랜드와 마나 두 가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합니다. 가상세계를 분할하는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인 랜드와 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ERC-20 토큰 마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산으로 가상세계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랜드는 총 96,001개 개별 구획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랜드는 XY 좌표로 식별됩니다.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창조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용자와의 교류를 넓힐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치도 올라갑니다. 디센트럴랜드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현실 기술의 접목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플랫폼으로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상한 암호화폐 자본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VR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유통하고 더 많은 콘텐츠 제작자 수익을 창출한다면 가상세계로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웹 기반 플랫폼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능 등 기술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단순 VR 그 이상을 넘어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팬데믹 기간이 약 3년여에 걸쳐 마무리되면서 메타버스 열풍이 많이 사그라들었고 페이스북도 사명을 메타로 변경할 만큼 사활을 걸고 임했으나 이로 인해 시장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메타의 주가는 폭락하고 직원을 대거 해고하는 등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만의 시크릿 분석, 투자 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 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